안녕하세요. 박근혜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셔야 제가 힘을 내서 레슨을 열심히 합니다. 네. 오늘은 드라이버.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 잘 치는 방법. 그 중에 드라이버를 칠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골프를 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체중이동이지. 체중이동. 체중이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 골프에선. 그래서 막 밟아라. 이겨라. 그러니까 안 좋은 약간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요. 잘 보세요. 부작용의 예를 제가 먼저 보도해 드릴게요. 막 안 됐어. 막 이렇게 해서 막 밟으라 그래. 막 그거 하면 밟고 치세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밟고 치세요. 이거 1 유형. 두 번째 돌리세요. 이거 돌리세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하잖아. 막 이런 것도 돌리세요. 막 이런 거 해. 자 보세요. 드라이버. 뭐든지 제가 봤을 때 체중 이동, 이 드라이버를 칠 때 비거리를 늘리고 정타를 치기 위해서 밟으세요, 돌리세요 엄청 많이 해요. 이거 뭐 아이언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할 때도 많이 해요. 근데 특히 드라이버를 할 때는 왜 체중 이동이 더 중요하냐면 체가 길고 왼쪽에 있다 보니까 와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치면 막 뒤땅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확 이렇게 이 하체가 들어가줘야 이렇게 들어가줘야 뒤에서부터 빵 땡기면서 이런 샷이 나오기 때문에 체중 이동을 드라이버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도 레슨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면 자 체중 이동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한 70%는 밟는 거 한 20%는 돌리는 거 엄청 그리고 또 뭐 있지? 아 미는 거 있다 미는 거 미는 거 이렇게 미는 거 있어 하지 마세요 좀 망하세요 세 가지 하지 마세요 밟는 거 미는 거 돌리는 거 제가 다 넣고 얘기합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답부터 드릴게요 체중이동은 미는 것도 아니고 밟는 것도 아니고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올라타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반을 나눴어요. 골반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어요. 자 밀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좀 과도하게 이렇게 되죠. 끊겨요 회전이. 밀면 이렇게. 그리고 자 밀면 또 이렇게 들려. 또 그러니까 슬라이스. 이거 꺾어. 아니면 밟았어. 밟았어. 그럼 여기서 또 막 이렇게 막 돌아가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올라타라 그랬죠. 자, 보세요. 내 골반, 왼쪽 골반 위에 보세요. 이렇게 올라타는 겁니다. 내 상체를 올라태우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미는 거, 돌리는 거, 밟는 거 이거 말고 쑥 올라타기. 상체 올라타야 돼요, 여기서. 내가 보세요. 그러면 가면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 있죠. 여기서 그냥 쑥 올라타요. 이 느낌도 모르겠다. 이렇게 느낌을 그냥 바로 드릴게요. 자, 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짝다리. 좀 건방지지만 짝다리.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보세요. 왼쪽으로 탁 짝다리. 짝다리를 먼저 짚으세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살짝 우양호. 이게 체중이동입니다. 자, 백스윙도 그럼 응용하면 되겠네. 백스윙. 자, 오른쪽 짝다리. 싹 돌리세요. 이게 백스윙이에요. 약간 탕 백스윙. 이거 무릎은 좀 유지가 되는데 이쪽은 보세요. 왼쪽 짝다리. 놓으면 짝다리 짚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지탱하고 있는 거죠. 왼발로 지탱하게 짝다리. 보세요. 흥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이 느낌이 올바른 체중입니다.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좀 과도하게 스윙을 했죠. 전 그래서 요 올라탄다는 느낌 보세요. 여기서 놓고 그냥 올라타는 느낌. 요 느낌 올라타는 느낌 그냥 이렇게 약간 여기서 내 상체를 올라타요. 올라타는 느낌.
올라타는 느낌. 어떠세요? 자, 다시. 과도하는 거. 미는 걸좀 많이 해, 대부분. 미는 게좀 유형이 많아요. 미는 거. 자, 보세요. 미는 거. 그리고. 올라타는 겁니다. 미는 거, 밟는 거, 돌리는 거 아니에요. 뭐 점프하는 거 아니에요. 해서 올라타기. 올라타기. 모르겠다. 짝다리 차양차. 이게 체중 이동이에요. 그래야지 내 골반 위에 상체가 올라타가지고 올바르게 되고 딱 회전. 끝까지 올바른 피니시. 밀면 끊겨. 돌려도 엎어치고. 블락되고 하지 마세요. 이상 막간이 부렸습니다. 모르시면 세종시로 오세요.